오호! 오랜만에 NG의 방, 예! 하하하. 내가 NG의 방을 언제 올렸었더라? 6월 21일에 올렸으니까, 달별로 치면은 세 달 전이네. 달로 치면은 오마이갓. 저 근데 그때 이 방 꾸미고 서울 다시 간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 방을 꾸밀 때 3박 4일 만에 번개꿀에 콩 구워 먹듯이 후다다닥 하고 올라갔던 터라 이게 뭐 꿈 같은 거예요. 내가 진짜 했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영상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한 게 맞는 것 같긴 하고. 근데 그 다음은 되게 오고 싶었는데 겨를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세 달 만에 왔네요. 아, 너무 좋다. 저 여기 오늘은 영상을 왜 찍냐면은 했던 것도 우려먹는 게 아니라 조회수 우려서 뽑아먹으려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거 아니고요. 장난감이 더 생겼어요. 더 생겨가지고 그 장난감 추가하면서 또 예전에 꾸밀 때 원래 있었던 장난감들인데 제가 못 찾겠어가지고 집에서 못 찾겠어가지고 미처 못 꾸미고 간 장난감들을 저희 어머니께서 찾아주셨어요. 갖고 그런 것들도 좀 소개를 소소하게 하면 재밌지 않을까 해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거랑 요런 인형들, 꾸러미들도 있고 여기는 막 저희 엄마가 교복을 걸어주셨네요. 엄마의 손길이 조금 묻어있네요. 그리고 여기 엄마가 찾아놔주신 장난감들 이렇게 더 예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엄마 이렇게 예쁜 꽃잎을 깔아주셨네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인데 그대로죠? 어? 그대로가 아닌 게 있어요. 건전지가 나갔구만 저 시계. 아, 잘했어. 누가 했담. 정말 기가 막힌다. 조회수 60만 넘을 만하구만. 야, 나머지는 다 그때 있던 것들인 것 같고 이 글러브도 그때 있었던 거죠? 아, 요거는 대만 여행 갔었을 때 대만 버블티 마시고 했던 건데 약간 5층이 분리돼 있었네? 섞으니까 또 누리끼리 뽀얀색이 되네요. 이거 호텔? 저희가 묵었던 호텔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샀던 걸로 기억해. 귀여워. 펄도 들어있는 버블티예요. 좀 더 하얗고 뽀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되게 누르스름해졌네요. 이런 것들을 이걸 이제 깔까? 저는 사실은 막 장난감 박스 이런 거 별로 미련이 없어요. 저 맥북이랑 아이맥이랑 아이폰이랑 이런 거 살 때도 그렇고 박스에 미련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내용물이지 너네가 아니야. 귀여운 버블티 파봐. 까서 보면 더 귀엽다니까? 빨 때도 너무 귀여워. 달고 다니고 싶다. 두 개 사올 걸 그랬네. 하나는 진열용, 하나는 전시용. 아니, 둘 다 같은 말이잖아. 귀여워. 이렇게 올려뒀어요. 너무 귀엽고. 그리고 요거 두 개도 대만 야시장에서 샀던 컵 홀더예요. 찍찍이로 크기 조절을 해가지고 음료수 컵 사이즈에 맞춰서 조절해서 타이트하게 건 다음에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버즈라이트 이어랑 우디가 너무 예쁘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샀었습니다. 이거 두 개도 어딘가에 걸어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앞정 없는데? 꽃핀도 없는데? 그럼 그냥 걸어놓자 이렇게. 나중에 앞정 생기면은 다시 예쁘게 줄줄이 걸어놓는 걸로. 지금은 없어가지고 좀 아쉽지만 이렇게 걸어놓는 걸로 하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세트로 샀어요. 이게 몇 년도 맥도날드 해피밀이었었는데 근데 제가 이 친구들을 전부 다 갖고 싶어가지고 산 건 사실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뿌앙 뿌앙 눈알이 튀어나오는 알린 뿌앙 이런 애고 햄은 바퀴 달리는가 보다. 별거 없네요. 이걸 누르면은 대박. 진짜 옛날 해피밀 기가 막혔다. 요거는 팽이인가 본데 이 팽이를 돌리는 아마 세트 줄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플라스틱 줄로 촥 잡아당기는 거.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미스터 포테이토 팽이고요. 이 이름 뭐였더라? 분리? 볼트? 볼트는 픽서 작품인데 제 상태가 안 좋아요. 많이 도색도 까져있고. 와, 근데 그때 당시에 3D 기술력으로는 사실 동물? 사람도 힘들었지만 동물 표현하는데 한계가 되게 컸거든요. 근데 그때 그 렌더링 그대로 장난감을 구현을 해놨죠. 이것도 옆에 태엽 장난감인 것 같고. 아, 슬링키. 오, 몸이 이렇게 막 늘어나서 줄어드는 슬링키. 그리고 혈색이 안 좋은 버즈.
뭐지? 이 친구는 약간 짝퉁같이 생겼는데? 그래요. 그리고 이거 뭐라 그러지? 카우보이 밧줄을 흔들고 있는 우디. 예. 흔들어. 잘 안 되죠? 죄송합니다. 이게 메인입니다. 사실 이 친구가 너무 가지고 싶어가지고 요 세트 전구성을 샀어요. 하나로만은 절대 안 판다고 하셔가지고 이 콜렉터분이. 이것도 태엽 장난감입니다. 옆에서 보여드리면은 앞으로 확실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만원경 기능 같은 게 구현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거 실물 사이즈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은데 그 구하기가 힘든 장난감 중에 하나여가지고 요 해피밀에 포함되어 있는 친구라도 가지고 싶어서 모아뒀었습니다. 요렇게 친구들은 어디다가 전시를 하면 좋으려나? 여긴 너무 빽빽한데. 액자 놔두는 곳이지만 액자 주변을 이렇게 꾸미는 거야. 버즈도 서 있고 링키도 있고. 오! 귀여운데? 나름 귀엽지 않나요?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 뭐 찾았었던 거 마지막 메인은 이 전화기 친구입니다. 채터 텔레폰. 이 친구 이름 전 잘 모르겠는데 토이스토리 3 시리즈에 나왔었던 장난감 친구입니다. 써니사이드 보육원. 거기에서 우디의 탈출을 도와주는 전화기 친구죠. 이거 약간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귀엽죠? 제가 원래 진짜 박스 욕심 없는데 이건 약간 박스 채로 그냥 놔두는 게 멋인 것 같아요. 여기다 놔두자. 예, 바로 이거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친구들도 또 꺼내봐야 되겠죠? 개 좋아. 일단 서울에 오래 있었던 저금통이 있는데 옛날에 저희 엄마가 저 생각난다고 그냥 어디에서 사다 주신 거거든요. 참 외색이 짙은 문구가 적혀있죠? 뭐 다른 의미는 딱히 없고 저희 엄마가 예전에 사주셨던 야쿠르트 삼색 귀여운 저금통이어가지고 보관을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요거! 저는 이거 어떤 류의 장난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머리 흔들리는 노호혼 같은 앤가봐요. 그리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디를 견아리님, 우리 매니저님이 선물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뒷면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캐릭터들이 요 버전으로 구현이 돼 있더라고요. 요 우디는 모자도 있고 기타도 메고 있어요. 요것도 그냥 박스 채로 진열을 할게요. 요거 두 개는 요거 CGV 용산 시네샵에서 산 굿즈예요. 이게 토이스토리 이런 글래스 유리컵 예전에 첫 번째 버전도 있거든요. 그거는 쓰고 있어요 제가. 그것도 같이 갖고 왔고 진열한다 해놓고 갖고 오는 걸 깜빡히 잊어먹었어요. 깜빡했어. 아 이건 전 처음 까보네요 이번에. 이번 거는 보핍과 우디. 너무 예쁘죠? 키도 있고. 이것도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그냥 박스 채로 넣어놓겠어요. 뭔가 이승인 분명 처음에 너는 박스에 미련 없다며. 이렇게 컵 박스 채로 보관을 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버즈랑 우디 컵 집에 있는 서울에 있는 거 나중에 꼭 갖고 와야지. 요게 대따 비쌌어요. 이거 얼마였더라? 7만원이었나 9만원이었나 했는데 이렇게 배지 세트예요. 대박이죠? 비쌀만 하죠? 이 보핍도 두 가지로 있고 보핍은 그래서 약간 두 개 나눠져 있는 것 같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렉스 있고 이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아 개비개비. 아 더겐버니! 더겐버니 너무 귀여워! 더키앤버니. 미안해. 이 친구 이름 너무 어려웠는데 어피설 기그 맥딤플. 맥딤플스. 제시도 있고 알렌도 있고 버즈도 있고 포키도 있고 우디도 있고 미스터 포테이토 부부 슬링키 햄 다 있죠? 너무 예쁘죠? 요거는 뚜껑 하고 요렇게 전시를 해놔야 돼. 기가 막힌다.
아, 요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옛날에 제가 서브웨이 되게 좋아했었을 때 서브웨이 굿즈 뭐 얼마 이상 먹으면 이거 살 수 있다고 하길래 좀 구하고 싶어 했을 찰나에 그 남자친구가 선물해줬던 거거든요, 구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조립을 해가지고 진열을 해놓고 싶은데 이때까지 조립을 못했어. 이거 연애 초반에 남자친구가 선물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의 2년 전이죠. 오빠 미안하고 고마워. 서브웨이 이거 조립해가지고 이번에 놔둘 겁니다. 이건 잘 사용하던 파우치인데 예전에 구독자분이 선물해 주셨던 거.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진열해 놓으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얍! 이건 대체로 인형들일 건데 이거 좀 소중히 다뤄야 되는 건데, 동동이랑 누가 얼굴 인형을 손수 제작해 주신 구독자분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거를 받자마자 누가가 한입 깨물어가지고 동동이가 귀가 떨어졌었는데 제가 어떻게 그래도 다시 수선을 해놨습니다. 너무 귀하고 예쁜 선물이죠? 이것도 앤디의 방에다가 진열을 해놓을 겁니다. 성함도 기억나요? 동진씨. 그리고 이거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인형인데 코카스파니엘 인형이거든요? 귀랑 가슴털이랑 꼬리털 밑에 이렇게 디테일이 남다른 거. 너무 귀엽죠? 그리고 뭔가 바닥에 이렇게 알파벳 자수도 되게 클래식한 느낌으로 박혀있거든요? 이거 동동이 생각난다고 저희 회사 이사님께서 예전에 저한테 선물해주셨어요. 브랜드가 뭔가 겐즈? 간즈? 너무 귀엽죠? 이사님 사랑합니다. 빨리 너도 사랑한다. 이사님 사랑합니다. 여기서 행복하게 잘 크고 있어요. 요거 돼지머리 인형 두 개는 남자친구랑 구복 데이트 롯데월드에서 했었을 때 뒤집어 썼던 거. 그때 되게 재밌었는데. 요렇게. 이 친구는 아직도 이름을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했지만 제가 어디에서 경품으로 당첨된 인형입니다. 사실 예쁜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묵직하고 퀄리티가 높아요. 약간 찌그러졌는데 별의 컵이 이 인형도 제 남자친구가 경품으로 당첨된 거예요. 너무 말랑말랑하고 근데 얘는 진짜 무슨 만개떡같이 귀여워. 만개. 그리고 요거는 사연이 있는 흉물스럽게 생긴 손 달린 사랑표입니다. 이 친구는 예전에 영상에서도 몇 번 말했던 것 같은데 때는 바야흐로 나의 혈육과 우리 새언니가 아직 결혼 전 연애를 할 때였어요. 새언니가 우리 혈육에게, 저희 혈육에게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요걸 선물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저한테 있네요. 그리고 방방덕! 이 친구도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캐릭터죠? 견아리님이 옛날에 선물해주신 방방덕! 아, 구하기 되게 힘들었을 텐데 구해다 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크게 감사했었던 인형입니다. 그리고 얘도 약간 찌그러졌네? 얘 거기 출신이에요. 제주도 테디베어 박물관? 거기 출신인데 옛날에 제 혈육이 제주도 그 테디베어 박물관으로 일하러 갔었을 때 제 거라고 이렇게 사다 줬어요. 그래갖고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크기가 이따만한 애가 있거든요? 걔는 제 혈육의 신혼집에 있습니다. 걔 이름은 머디예요. 똑같이 생겼는데 크기가 이만해. 오빠가 그때 두 개를 샀었대요. 큰 거는 여자친구 선물해줬고 작은 거는 저 선물해줬었고. 귀엽죠? 뭔가 약간 들짐승 같아. 너무 귀여워. 그리고 요거는 선물해주신 아직도 딸기향이 미미하게 나. 여기 앞에서 엄청 진하게 나요. 우와 라쏘베어. 딸기향이 나는 라쏘베어. 이거 선물해주신 거예요. 아직도 향이 나다니 신기한걸? 그리고 이것도 선물해주신 인형인데 어떤 캐릭터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냥 귀엽게 생겼어. 뭔가 깐돌깐돌하게 생겼어. 아, 정체를 알 수 없어.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거는 카카오 브랜드 제이지. 근데 제이지 별로 인기 없어가지고 점점 굿즈에서 밀려난다면서요. 근데 이거 옛날에 제 친오빠가 사다준 거거든요. 나는 걔가 또 우리가 이거 왜 사다줬는지도 모르겠어. 저 막 카카오 브랜드 좋아할 때도 아니어서 그거 진짜 옛날에 사준 거거든요, 이거? 갑자기 이따만한 무슨 통? 가져길래 나를 사준 게 아닌가? 어디서 갖고 왔나? 얻었나? 하여튼 저를 줬어요. 제이지. 목이 가냘프고 머리가 무거운 제이지. 요거는 남자친구가 해외여행 갔다가 그 면세점에서 저한테 빅토리아 시크릿 뭐 바디워시랑 바디오일이랑 이런 걸 사다 줬는데 그걸 샀더니 사은품으로 얘를 껴줬대요. 근데 바디워시보다 이걸 더 좋아했다라는 점. 너무 귀엽지 않아요? 반짝반짝 빅토리아 시크릿.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산전수전 다 겪은 것만 같은 우리 영숙이. 오랜만에 보시죠? 영숙이에요. 예. 영숙이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베이비돌 안나고요. 이거는 제 친오빠가 또 영국 출장 갔다가 제 선물이라고 사다준 친구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와서 이름이 영숙이입니다.
발바닥에 적혀 있어요. 우와, 근데 2015년 2월 13일? 진짜 옛날에 선물 받은 거네. 4년 전이네. 요 위에 후드티는 제가 입다가 버리려고 했었던 개수 후드티를 제가 리폼을 해가지고, 제 후드티였는데 리폼을 해가지고 엄숙이 만들어줬고, 요 밑에 레깅스는 이것도 제 레깅스를 리폼해가지고 만들어줬던 걸로 기억해. 모자 다 기모라고. 우알로 다 기모야. 이 영숙이도 한 번쯤 리페인팅 하면 재밌을 텐데, 그죠? 개안도 하고 머리 식모도 좀 해주고. 한때 그런 거 되게 또 유행이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우리 영숙이는 저처럼 약간 캐주얼 집순이형, 칩거형 인간이어가지고 이렇게 깜찍하게 항상 후드를 쓰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구독자분들 선물 받은 스누피 빨래 집게인데, 약간 스누피 모가지가 가늘어가지고 좀 조심해야 돼. 부러질 것 같아요. 요렇게 됐다. 좀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NDA 방 두 번째 영상 업데이트 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하나 소개를 드려봤어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제가 이 NDA 방 셀프로 인테리어 한 거 아직 못 보신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은 아이카드 상단 눌러가지고 보고 와주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워낙 제가 애착이 가는 영상이기도 했고 방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또 재밌네요, 이렇게 찍으니까. 네, 앞으로는 당분간 장난감 늘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선반이나 가구를 더 놓지 않는 이상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배치할 공간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당분간은 이 상태에서 현상 유지를 하는 걸로. 정말 구미가 당기고 소집 수집 욕구가 생기는 게 있지 않고서는 소비를 조금 참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즐겁게 봐주셨기를 바라겠고, 우리는 또 다음 보통날에 뵙도록 해요. 다들 좋은 날 되세요. 안녕. Hey, Trevor!